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드디어 짱구인과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영화관에서 나옵니다. 때는 철도경찰을 죽인 4일 뒤인 2012년 8월 14일이었었는데요. 밖에는 경찰들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크화 이놈은 이제 재빨리 이곳을 뜨고 묘지무덤으로 돌아갔을까요? 이놈은 글쎄 중경시에서도 제일 번화가인 사핑바 구역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핑바 구역에는 중경시 여러 대학교들이 모여 있어서 또한 이 젊음이 거리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조크화는 허리 뒤춤에 권총을 척 찬 채로 지금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있는데요. 말로는 지금 입이 터서 림밤을 구매하러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 씻지도 않은 놈이 이 머리도 푸시시해서 입술에 림밤을 쳐 바르고는 뭐 뻣뻣거렸는데요. 이것도 햇볕을 쪼이느라고 그 길거리를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딱 붙어서 다니는 제1 번화가에서 말이었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조크화 이놈은 이제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겠죠. 사실 이놈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 바로 총을 쏘는 거였었는데 왜서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번화가에서 활개치며 다니 그의 곁을 지나던 행인들은 문득 그를 쳐다보는 거죠. 우와! 그러자 말입니다. 그 오고 가는 행인들도 이 빼곡하였었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조크화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혀를 가로물고 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 좔좔 지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경시에서 조크화를 모르면 간첩이니까 말이었죠. 왜? 너네 나를 아니? 어? 하하하! 맞다! 내 그 540만 위엔이 현상금 수배자 조크화 맞다고. 뭐하니? 빨리 신고하여고. 어? 조크화는 허리 뒤춤에 권총을 빼들어서는 하늘에 대고 땅땅 하고 두 방을 쐈다고 합니다. 와, 그러자 이 기겁한 사람들은 서로 지 먼저 도망을 치겠다고 서로 막 밟아 놓으면서 내뺐다고 하는데요. 이 조크화 이놈은 이제껏 자신을 숨기기 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무모한 짓을 벌인다는 거 그 이유가 그냥 딱 하나겠죠. 이제 이 세상의 흥미를 다 잃었고 마지막으로 멋지게 가고 싶다는 거 말입니다. 이어서 그 난장 판인 틈을 타서 조크화는 또 사람들 속에서 호련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아니랍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꼭 그러한 용감한 시민들이 나섭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조크화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그러한 시민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경찰들한테 시시각각 통화를 하면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조크화는 부랴 부랴 발걸음 속도를 높이고 그의 뒤에서는 수많은 용감한 시민들이 바짝 따라 붙었다는데요. 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경찰은 바로 이 두 명이랍니다. 나중에 중국 매체들에 의해 인민 영웅으로 그냥 떠받들려 있는데요. 이 두 경찰은 시민들이 길 안내로 따라서 조크화를 발견까지 하였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하여 뒤쫓아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들이 보스인 경찰국장 허팅 때문이요. 뭐? 조크화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너네 그냥 바짝 따라가기만 하고 에? 체포하지는 말아라. 알아들었니? 어나 낸 데서 이 공로를 빼앗으면 내 그놈과 아주 그냥 죽고 살고 한판 해보겠다. 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2012년 3월 초에 새로운 경찰국장으로 부임한 허팅이라고 합니다. 원창이 그 전에 왜서 그리 날아다녔니? 어? 짱진을 잡는데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숟가락을 하나 달랑 얹어놓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니? 까짓 거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못하게. 두고 봐라. 원창이 짱진이 대가리를 꽉 바꿔서 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나도 조크화의 대가리를 꽉 바꿔서 천하를 손에 넣어야지. 이 허팅은 지금 지 좋은 꿈을 꾸면서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조크화가 있었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 조크화는 뭐 달리지도 않았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리저리 오솔길로 슬슬 피하더니 헐, 드디어 앞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조크화는 미친 듯이 그냥 하하하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제 내가 그 헤드샷을 느낄 차례인가? 어이, 거기 니네들 나를 다른 데다 쏘지 말고 어? 여기 내 머리통에다 대고 쏴라, 알았니? 만약 다른 데다 맞추면 니네 둘 다 곧바로 내 손에 죽는 거다, 오케이? 자, 쏴봐라. 하지만 이때 조크화는 말하는 동시에 갑자기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이쿠야 놀랐다야. 그 두 경찰 중 한 명은 전봇대 뒤에 냉큼 들어가 숨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땅땅땅 하고 한 놈이 두 방씩 총 네 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방은 정확히 조크화의 관자놀이를 툭 꿰뚫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놈은 끝내 자신이 소원대로 머리통에 총알을 맞고 죽게 된 거였죠. 그의 마지막으로 바랬던 그 총알이 머리통을 꿰뚫는 느낌은 대체 어떠했을까요? 그 생생한 장면들을 이 남긴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릴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들에는 또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아주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글쎄 조크화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에? 그럴 수가. 어떻게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주장이 나온 데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바로 그 당시에 조크화한테 총을 날린 사람인데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는 총만 쏘고는 어디에 맞췄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리를 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경찰이 얘기가 모순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실제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이 경찰이 계속 남아있다고 지금 하는 거랍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손에 끼고 있었던 발찌도 똑같은 거고 또 거기다가 구두도 똑같고 이는 무조건 이 경찰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왜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사진에 있다는 거였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머리가 지금 관통되어 죽어있는 시신이 그 티셔츠와 천바지 심지어 구두까지 경찰들과 똑같은 거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관건적인 건 이 시신이 메고 있었던 가방인데요. 이 가방도 그 당시 경찰국에서 경찰들한테 통일로 나눠준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체가 만약 조크화라면 조크화가 어떻게 이걸 메고 있는 걸까요? 전에 이놈이 죽인 철도경찰이 가방과는 또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때 그 철도경찰이 가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조크화를 잡는 이 과정을 모두 다 담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영상은 공개가 안 됐고 그냥 이렇게 몇 개의 사진만 그냥 공개가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수많은 날강도 사건을 다뤄오면서 이 종일이도 조금 의심이 가는 점이 있긴 합니다. 혹시 전에 동북 이왕 기억하시나요? 이 두 놈을 잡느라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산을 포위했었잖아요. 그때 동북 이왕이 죽은 뒤의 모습은 그대로 생생하게 사진으로 공개되었거든요. 근데 왜서 헤드샷 사신 조크화의 죽은 모습은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제일 마지막에 남긴 사진은 그냥 세 번째 사진이 끝이라는 점이랍니다. 굳이 이렇게 초상권을 지켜줄 경찰 놈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국 답은 하나죠. 이 죽어있는 놈은 조크화가 아니고 경찰이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경찰이 자기네 동료 경찰을 잘못 쏴 죽이고 그냥 이게 조크화라고 사건을 급급히 마무리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제가 보기에도 한 100에 한 30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껏 조신하기로 유명했던 조크화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죽는다고요? 저로서도 전에 그의 모습과 많이 다르게 나오니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죽은 게 조크화가 아니었다면 올해인 2022년에 52살인 헤드샷 킬러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어느 어둡고 깊숙한 묘지 무덤에서 아직도 소오강호를 부르며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번 조크화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날강도는 사회가 낳고 부패한 경찰들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0년 동안 4명의 경찰국장이 다 그냥 탐오와 부패에 쩔어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과연 그 4명의 경찰국장들만 부패했을까요?
그럴 리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았고 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이 뒤에서 헤쳐 먹었겠죠. 하여 장쥔, 쩌크화 같은 이런 날강도들이 나타나서 이 진하게 채찍질 해줘야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찍으로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죠? 네, 그 비수를 빼들어서 혼내줘야겠죠. 중국 흥룡강에서는 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후란다샤라고 후란협객이라는 뜻입니다. 이 후란다샤는 돌아다니면서 부패한 경찰들과 그 가족들을 아주 씨를 말려 버렸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후란다샤가 9명이 부패한 경찰들을 이 골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21명의 경찰들을 죽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네, 왜냐면 이 후란다샤는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수많은 1인 미디어들은 이제 이릅니다. 이 카메라 앞에다가 100만 위엔의 현금을 척 쌓아놓고는, 후란 협객님, 이제 세월이 흐를 만큼 흐르지 않았어. 만약 아직도 살아계시면 이제 나타나줘. 그러면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대체 그때 얼마나 많은 경찰들을 죽였으며 어떠한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를 좀 알려주오 라고 하고 있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타나지를 않는 거랍니다. 이 후란다샤의 이야기는 거의 전설에 가깝지만 진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고, 또한 흥룡강성 경찰서의 사건 파일이 아직도 남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열어볼 권력은 없지만요. 종일이도 이 후란다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지만 아직 어느 게 전설인지 어느 게 진짜 사실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서서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겠죠.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